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자, 그러니까 요즘에 분위기 안 좋을 때 집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옷 만들기 정석 저와 같이 보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은 어떤 옷을 만들까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한현자라는 우리 따미 분께서 카톡으로 이 옷 만들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농땡이를 치는 바람에 못 올려드렸더니 또 한현자님께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오늘 그 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옷은 뭐냐면 요 디자인이에요. 요 디자인인데 어떻게 보면 오버핏 A라인 원피스 롱 원피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걸 올려주실 때는 후드가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그 사진이 없어서 그러면 카라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두 개의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오늘은 몸은 실루엣은 두 개가 좀 비슷하고 똑같기 때문에 실루엣은 똑같이 뜨는데 플랫 칼라 스템 부분이 없는 플랫 칼라하고 그 다음에 후드까지 같이 패턴 뜨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옷 만들기 너무 쉽기 때문에 앞에 단장 만드는 거 잠깐 제가 따로 옷 만드는 거 전체적인 풀 영상은 안 찍고요. 여기 단장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사이바 옆에 옆 주머니 만드는 거 정도만 아셔도 계속해서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에 플랫 칼라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단작 부분 좀 까먹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영상 조금 올려드리고요. 옆에 주머니 만드는 거 쉽고 좀 잘 만들 수 있는 방법 팁도 알려드릴게요. 전체적인 거 옆선 받고 소매 다는 거 이런 거는 여태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할게요. 영상이 점점 길어지면 보시는 분들도 지루할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포인트들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설명 잠깐 하고 패턴 들어갈게요. 디자인 설명 잠깐 보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옷은 롱 A라인 원피스, 그러니까 오버핏 롱 A라인 원피스예요. 잠깐 디자인을 살펴보면 카라는 플랫 칼라인데 스템 부분이 없는 플랫 칼라고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의 여미 부분은 단작, 짧은 단작으로 단추로 풀러서 입을 수 있는 짧은 단작으로 되어 있고 옆 사선에 보면 주머니가 옆 사선으로 주머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같아요. 자, 여기에 요 실루엣에 후드를 달아서 이렇게 후드를 달아서도 입을 수 있어요. 자, 후드를 달면 조금 더 귀엽고 좀 더 어려 보이겠죠. 카라도 제가 뜨는 방법 가르쳐 드리고요. 오늘은 후드도 뜨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패턴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지금부터 그럼 패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장은 굉장히 롱 기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종아리에서 발목 사이 정도로 되니까 그 기장은 여러분들이 뒷목점서부터 기장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기장을 한 40인치 정도만 할게요. 무릎 덮는 기장만 할 건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붙여가지고 원하는 롱 기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제는 순서 아시겠죠? 패턴 순서. 먼저 기장을 정한다. 그죠? 이제는 한 100번 정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기장을 정할게요. 기장을 제가 30으로 정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지 종이가 43인치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부터 3인치를 치면은 40인치 기장을 놓은 거예요. 자, 기장을 놓은 다음에 자, 원형 패턴을 갖다가 대고 자, 이 디자인은 등판이 골시기 때문에 뒤에다 맞춰도 돼요. 자, 이렇게 카피를 할게요. 자, 이렇게 카피를 하신 다음에 자, 품을 네, 두 번째는 품을 정해야 되는데 품은 제가 보기에 한 4인치 정도 많이 줬어요. 품을 넉넉하게 줘서 좀 뭔가 좀 진짜 편안하게끔 입을 수 있도록 품을 넉넉하게 준 것 같아서 저는 오늘 한 3반 줘볼게요. 3반에 4인치 정도 주면 될 것 같은데 한 3반 정도 줘볼게요. 자, 이렇게 3반을 주고 자, 3반을 줬으면 그 다음 뭐죠? 빙고!
자, 나간 만큼 내려라. 한 3반 줬으니까 한 1, 4, 3 정도 내릴게요. 자, 원에서 이렇게 내릴게요. 나간 만큼 반을, 자, 나간 만큼이 3반이니까 거기에서 한 1반에서 1, 4, 3, 아, 뭐 2인치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내렸어요. 자, 어깨 여기 보시면 어깨가 좀 드롭돼 있죠? 자, 어깨가 드롭으로 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청 디자인하고 요 디자인이 하나는 너무 내려온 것 같고 하나는 좀 덜 내려온 것 같아서 저는 오늘 4인치 정도 드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를 평행하게 쭉 그려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본 어깨에서 원 어깨에서 한 4인치 정도 내릴게요. 자, 4인치 정도 내릴게요. 자, 4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나간 애랑 자연스럽게끔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시켜. 항상 연결되는 건 직각되게끔 연결할게요. 자, 그 다음에 품을 나가가지고 쭉 나가는데 이 디자인을 보시면 H라인이 아니라 A라인으로도 갔어요. 밑에 폭이 넓어서 걸을 때 좀 편안하게끔 걸을 수 있도록 밑에 폭을 넓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면은 밑에 폭을 A라인을 넓게 할게요. 그런데 자, 이렇게 넓게 하는데 넓게를 어느 정도까지 넓게 할 것이냐 봤을 때 보통 그 정도 자기 자신의 복부를 이렇게 최대한 벌려보세요. 이렇게 최대한 벌린 다음에 줄자로 고기 부분을 체크하면은 그 정도가 제일 넓게끔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한 10, 3, 14 나올 거예요. 밑단 둘레를 한 14 정도만 나와볼게요. 14 정도. 여러분들은 좀 더 펑퍼짐하게끔 더 넉넉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15, 16도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A라인을 살짝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렇게 A라인으로 살짝 갈 것 같아요. 자, 밑에 통은 제가 보기에는 보폭이 제일 이렇게 보통 그러면 36인치 정도의 보폭이 제일 이렇게 벌리면 나올 거예요. 에? 이렇게 더 벌릴 수 있다고요? 그렇게 걷진 못하잖아요. 이렇게 걷진 못하니까 그거는 좀 아니고 자연스러운데 좀 보폭이 넓은 편에 속하는 그 기장 폭이면 충분히 걸기도 편할 것 같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를 한 14인치 정도를 놓으시면 밑에 조금 더 놓으셔도 돼요. 좀 더 나는 밑에가 좀 더 여유롭고 풍성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보폭까지 정하셨으면 자, 네크가 여기 보시면 두 개 다 후드가 있던 플랫칼라를 하던 목을 좀 많이 팠어요. 요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입어야 되는 게 지금부터 해서 원단 두께에 따라서 지금부터 5월달까지는 충분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입으려면 목을 좀 팔게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봄이 되니까 조금 목을 팔게요. 목은 제가 보기에는 한 1인치 이상을 팠어요. 그래서 저는 한 1반을 파볼게요. 1반을 팠으니까 여기 나간 거에 반 정도니까 한 1인치 정도만 뒷목을 팔까요? 자, 그렇게 놓으면 이렇게 목을 이렇게 파볼게요. 자, 목을 팠고 자, 이렇게 됐으면 뒷판 골시로 돼서 뒷판은 끝났습니다. 자, 쉽죠? 자, 그럼 앞판 떠볼게요. 자, 앞판은 똑같이 골시기 때문에 뒷판이랑 기장이나 이런 걸 똑같이 맞힐게요. 앞판은 뒷판보다 한 반인치 정도만 내려서 이렇게 맞힐게요. 기장을 뒷판보다 반인치 내려서 고정. 자, 그 다음에 허리선은 똑같죠. 허리선 똑같이 표시. 자, 옆선도 똑같으니까 표시해 줄게요. 자, 그리고 기장이 얘가 다트를 없앨 거기 때문에 가슴 다트를 없앨 거기 때문에 기장을 앞에 기장을 반인치 정도만이라도 길게 해 줄게요. 뒷기장보다 반인치 정도 길게 하신 다음에 곡자로 이렇게 살포시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그려놔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앞판을 가지고 딱 놓는데 다트를 없앨 거니까 얘도 다트 분량만큼 뺄게요. 빼서 딱 맞춰서 고정해 주시고 카피. 자, 그 다음에 품은 똑같이 나갔으니까 품 옆선이 뒷판이랑 똑같이 표시해 주면 되고요. 어깨도 뒷판이랑 평행하게끔 목점에서부터 나가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목도
1반을 팠으니까 저희도 앞판을 1반, 앞판을 1반을 팔게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을 재니까 4인치 저희도 잴게요. 4인치 거기서 4인치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직각 맞춰서 표시해 주신 다음에 암홀자로 자연스럽게끔 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목은 앞에 부분도 한 1인치 정도, 앞에 부분 너무 많이 파면은 너무 그럴 것 같아서 1인치만 팔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끔 목을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작이라고 나왔는데, 이 단작은 지금 어차피 여기가 넉넉하기 때문에 목만 들어갈 수 있는 단작 넓이면 되기 때문에 한 10인치 정도 단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단작을 놓고 단작 넓이를 제가 1인치로 단작 넓이를 할 거기 때문에 반인치만 여기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 놓을게요. 반인치만 단작 표시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옆주머니가 있죠. 옆주머니는 허리에서 한 1인치 정도만 오늘 내릴게요. 1인치 내린 다음에 6인치 요게 주머니가 될 거예요. 자, 주머니가 있으면 주머니 속도 있어야 되는데 주머니 속은 여기서부터 1인치로 돼서 손을 딱 놓은 만큼 여기서 이렇게 굴려서 표시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판도 굴시고요. 자, 이렇게 주머니 속도 나왔고 주머니도 나왔어요. 뭐야, 앞판이 벌써 끝났네요.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소매에 들어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카라오하고 후드 뜨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진동둘레, 앞 진동둘레 좀 체크 좀 할게요. 딱 체크했더니 843. 자, 그 다음 뭐죠? 반을 접어줘야 되죠. 자, 이렇게 소매를 뜨기 위해서 접어줄게요. 자, 소매통은, 자, 소매통은 이걸 보니까 얘도 소매통이 굉장히 넓어요. 한 제가 보기에는 16에서 17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17 정도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한 5인치 정도, 6인치 정도 내린 데에서 딱 놓고 자, 17인치 정도 팔 반을 딱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843이 되는 데에다가 딱 맞춰서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여기가 됐어요. 자, 이렇게 평행하게끔 놓고, 자, 4인치 정도 나가고 여기랑 여기랑 연결. 자, 여기와 여기는 앞 진동이에요. 앞 진동. 그 다음에 2인치 정도 들어오셔서 여기 4인치 나가고 2인치 들어와서 얘랑 얘랑 연결. 자, 그 다음에 암홀자로 얘랑 얘랑 자연스럽게 연결. 그 다음에 얘랑 얘랑도 연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843이 되나 체크를 해 볼게요. 딱 됐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43이 딱 됐어요. 그 다음에 기장을 넣어야 되는데 아까 어깨 드롭을 몇 인치 했죠? 4인치를 했으니까 4인치를 빼고 4인치부터 23인치 정도 소매 기장을 놓을게요. 그러면은 4인치를 빼고 23인치 기장을 놓고 선을 그려주시고, 자, 소매도 여기 보니까 걷고 이렇게 하려면 좀 넓어야 될 것 같아요. 한 12인치 정도 가볼게요. 12인치 정도로 소매통도 이렇게 놓고 얘랑 얘랑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줄게요.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소매를 뜨신 다음에 펼치신 다음에, 자, 연장해서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가 앞판이 될 거고 여기가 뒷판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여기 부분을 와서 여기서부터 한 2인치 올라가는 데와 여기랑 만나는 데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얘 소매가 낮은 애들 같은 경우, 이제 드롭되는 것 같은 경우 앞판을 굳이 파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매가 한 자기 어깨에서 이세를 잡거나 이런 소매에는 좀 앞판을, 앞판하고 소매랑 파줘서 맞추는데 얘네는 그냥 맞추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인치 올린 다음에 자연스럽게끔 얘랑 얘랑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맞춘 다음에 표시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머지 부분도 맞춰주세요. 자, 나머지 부분도 맞췄더니 여기가 됐어요. 자, 뒷판도 맞춰볼게요. 뒷판도 이렇게끔 맞춰볼게요. 딱 했더니
정확하게 딱 맞았네요. 자, 이렇게 얘네는 2세라고 해서 딱 맞아야지만 돼요. 이 어깨가 드롭 됐을 때만. 자, 딱 맞춰서 어깨가 줄이고 이런 거 없어요, 얘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소매까지 완벽하게 떴습니다. 자, 그 다음 뭘 떠야 되죠? 자, 요번에는, 카라, 플랫칼라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스템 부분이, 쓰는 부분이 없는 플랫칼라 떠볼게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자, 종이 한 장을 놓고, 자, 목과 목, 어깨를 딱 맞추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카라가 단작 부분서부터 하기 때문에 단작 앞에서부터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 어깨선도 표시하고 똑같이 그리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카라에 쓰는 부분이 없이 그냥 딱 앉을 거예요. 근데 난 조금만 쓰고 싶다 그러면은 아시죠? 여기를, 여기 부분을 겹치는 거. 근데 스텝 부분이 전혀 없다 그러면 너무 제껴질 수 있으니까 여기 부분을 한 1인치 정도나 반인치 정도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겹쳐주세요. 얘랑 겹쳐주세요. 반인치나 1인치 정도 겹쳐줘야지만 너무 플랫칼라 스텝이 없더라도 이렇게 너무 이 안에 있는 이게 제껴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약간 한 요 정도 되면 살짝 뜰 거예요. 살짝 스텝 부분 있게 한 다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아까보다 이렇게 되겠죠. 단작 부분은 카라는 여기서부터 카라가 달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카라 넓이는 2반으로 해주세요. 2반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2반을 표시해서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카라도 이렇게 모양 놓고. 자, 2반으로 카라 넓이 구한 데랑 자연스럽게끔 암홀자로 연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은 카라가 끝이에요. 와우, 너무 쉽죠? 자, 카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라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요게 카라가 플랫칼라인데 스텝 부분이 약간 있는 플랫칼라예요. 플랫칼라 됐고, 자, 요거 자르고, 그 다음에, 후드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자, 요 디자인 후드 달려있는 거 한번, 후드 뜨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저번에 한번 제가 예전에 한번 후드 뜨는 거 보여드렸는데, 우리 따미 분들은, 기역닉을 오래 하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앞판을 가지고 종이를 여백을 놓고 밑에다가 딱 놓으세요. 이렇게. 위에 부분은 한, 볼까요? 한 15인치 정도 넓게 놓으신 다음에, 앞에도 한 2인치 정도 이렇게 뜨고, 띄어서 놓고,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앞에 부분을 카피를 하세요. 자, 얘도 앞에 단작 있는 부분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카라가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랑 얘랑 평행하게끔 서로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평행하게끔 이렇게 온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뒷목을 한번 재야 되겠죠. 자, 뒷목을 재볼게요. 뒷목을 딱 재봅니까 5인치네요 뒷목이 5인치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5인치 정도를 제가 표시를 일단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얘를 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모양이 나왔죠? 얘랑 자를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해서 요 선이랑 여기랑 만나는 선을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굴려주세요. 자, 이제 후드가 이렇게 생길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선을 하나 여기다가 교차되는 데에서 하나 표시를 해주시고, 자, 요 넓이와 요 넓이, 자, 요 넓이를 재니까 2, 4, 1이에요. 그럼 얘도 2, 4, 1을 여기다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게 옆목이에요. 이 옆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5인치였으니까 이렇게 5인치를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가 뒷목이에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평행하게끔 일단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평행하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요 후드의 크기를 정하는 건데, 요 후드의 크기는 자기가 줄자나 이렇게 재서 여기서부터 줄자로 여기 목점서부터 파셨으니까, 조금 파셨으니까 1인치 밑에랑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한 뭐 17인치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17인치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요게 후드 모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둘레, 요 둘레는 자기 머리 둘레 정도를 보시면 보통 머리 둘레가 한 22 정도에서 23 나올 거예요. 한 25 나왔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랑 같은 거니까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예전에 놀랐어요. 남들 머리 재는 거 보고 제 머리가 왜 이렇게 큰가 하고 예전에 놀랐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놀라는 거니까 괜찮아요. 자, 머리 둘레를 딱 쟀더니 22나 23 나오면 그거에 반이면 뭐죠? 한 10이나 11인치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 부분을 좀 빼야 되니까 한 2인치 뺄게요. 그러면 보통 한 10인치 정도, 이렇게 10인치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 둘레가 10인치면 충분해요. 자, 그러면 얘랑 이렇게 선을 놓고 아까 뒷목이 여기까지 나갔으니까 얘랑도 살짝 고구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랑 직각을 맞아야 되니까 여기 살짝 올라가서 직각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굴린 다음에 여기 아까 17인치 올린데 여기 뭐 17인치 정도 올린 거예요. 제가 여기 앞점서부터 머리가 길어가지고 더 올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여기 부분은 자연스럽게 굴려주세요, 여러분. 자,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 괜찮아요. 여기부터 남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는 이렇게 치지는 말고 자연스럽게끔 곡을 이렇게 굴려주신 다음에 예쁜다라고 생각되는 곡에 이렇게 선을 다시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린 다음에 앞에 부분을 반 인치 정도 이렇게 친 다음에 여기를 앞에를 쳐주세요. 앞에 부분이 이렇게 온다. 여기 부분을 쳐야지만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2분의 1 정도만 여기를 2분의 1 정도만 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을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치네랑 여기 17인치 올라간 해서 2분의 1 치네랑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렇게 자 쳤으면 자 이 치네랑 여기랑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직각 여기가 직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에 부분이 튀어나올 거예요. 이렇게 아까 똑바로 올린 데에서부터 이렇게 튀어나올 거야. 여기를 좀 치면. 자, 여러분들 입다 보면 여기가 붕 선 게 아니라 여기 살짝 이렇게 치고 싶으면은 더 치고 싶으면은 더 치셔도 돼요. 1인치 정도 치셔도 돼요. 이렇게 치면은 앞으로 더 튀어나올 거예요. 이렇게 쓰면, 자, 후드가 이렇게 똑, 옆에서 볼까요? 이렇게 똑바로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이렇게 쳐줘야 되잖아. 앞으로 쳐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쳐주면은 쳐주고 꼭 여기 직각을 꼭 맞춰야지 되죠. 그러면 앞으로 좀 튀어나가서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후드가. 만약에 끈을 넣을 거면은 한 4분의 3 정도로 스티치를 때려서 여기를 스티치를 두 겹으로 해서 스티치를 때려서 이 정도에다가 한 3인치 정도 떨어진 여기 3인치 정도 떨어진 데다가 구멍 하나를 뚫어서 끈을 쫙 빼서 목을 조이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뜨시는 거예요, 후드. 요렇게 딱 잡으세요. 너무 크다! 그러면은 쭈쭈쭈쭈쭈 줄이면 되는 거죠. 너무 작다. 쭈쭈쭈쭈쭈쭈 올리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여러분들 옷이 너무 쉬워요. 뭐 이렇게 보여드릴 게 크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잘 봐봐요. 순서가 너무 쉽잖아. 자, 재단을 해요. 재단도 앞에 골시, 뒤에 골시로 이렇게 반반 접어가지고 골시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쭉쭉 두 기장으로 골시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소매를 놓고 그 다음에 후드를 하실 분은 후드를 두 겹으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원단이 두껍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한 겹으로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좀 원단이 어정쩡하다 그럼 두 겹으로 가서 네 장을 잘라주시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또 두 개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카라로 하실 분들은 저번 시간이나 저저번 시간에 플랫 칼라를 제가 설명드렸고 만드는 것도 보여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옆선 주머니 옆에를 박기 전에 옆에 박으면서 주머니 여기 잘 봐요. 주머니가 내가 여기야. 주머니가 여기인데 옆선을 쭉 옷 자기 땀수로 2.5 땀수도 쭉 박다가 여기는 옷 땀수로 박고 2.5 땀수로 박는 거예요. 나머지. 그럼 나중에 옷 땀수로 박은 애는 뜯어낼 거. 이때 옷 땀수로 박고 요 주머니 속을 두 개를 하나는 겉에서 박고 그 장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먼저 위에 부분 주머니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박고 주머니는 옷 땀수로 넓게 박아주세요. 넓게 박아주고 그 다음에 주머니 안 속
윗부분 이렇게 해서 안에서 이렇게 박아주는 거 이렇게 박아줄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한쪽도 마저 박아주는 걸로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이거 옷담수로 먼저 넓게 박은데 그 안쪽으로 박아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박아주시면 되고 양쪽을 옷담수로 박은 대로 박으시는 거예요. 옷담수로 박은 대를 주머니 이렇게 해서 박아주실게요. 자, 박아갖고 왔어요. 자, 박아갖고 오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주머니 두개 겹치는데 주머니 속을 이제 박아주시면 이렇게 박았었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옷담수를 박은 데를 이렇게 쪽가위로 뜯어주세요. 자, 그럼 뜯어주시면 주머니가 딱 끝난 거예요. 너무 쉽죠? 자, 이렇게 주머니까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옆선 받고 주머니 만들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 근데 앞에 여러분들, 요 주머니 만들 거, 이런 웨이프들 주머니, 주머니 만들어 봤다는 사람도 쉬운데, 여기가 단작이라고 하는 부분, 이걸 풀러서 입어야 되잖아. 단작이라는 부분 만드는 것도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너무 쉬워. 자, 위에서 표시를 하고, 요 네모난 거 1인치이기 때문에 네모난 박스도 1인치짜리로 한 1반으로, 그러니까, 3인치 정도로 해서 반을 접으면 1반이잖아요. 그럼 1인치로 그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올려놓고 받고, 잠깐 볼까요? 요렇게 하시라고요. 자, 먼저 앞에 부분에 단작 부분, 1인치로 되는 부분, 이렇게 그려주세요. 먼저 단작된 부분, 그리고 뒷부분에다가 심지, 단작 넓이만큼 심지를 잘라서 꼭꼭 붙여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인치 넓이로 1반으로 자른 거를 1인치로만 그려서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양쪽을. 자, 이렇게 하면 다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싱으로 거기 그린 데를 밑에 1인치랑 맞는데, 딱 끝나는 데가 똑같이 끝나야 돼요. 이렇게 박아 놓으시면, 자, 그 다음에 Y자로 따는 거예요. 자, 근데 Y자로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끝부분이 똑같이 만나는 데가 이렇게 Y로 딴 다음에 위에서부터 쭉 잘라 낼게요. 자, 가위로 자를 때 밑에 거 찝히지 않도록 조심히 자르시는 거예요. 밑에 거, 밑에 아까 1인치로 된거안 잘리도록 한 다음에 Y자 여기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부분이 예뻐야지 나중에 옷을 해놓더라도 예쁘게 딱 끝부분이 마무리가 되니까 이렇게 예쁘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뒤집은 다음에 끝난 거예요. 이제 뒤집은 다음에 1인치 간격으로 이렇게 된거 겹쳐서 뒷부분에 여기 뾰족 튀어나온 데만 미싱으로 해주시면 얘는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요렇게 단자까지도 만드시는 게된 거예요. 그러면 카라 달리는 거 저번 시간에 그냥 박아서 넘겨서 스티치 때려주면 끝. 와, 밑단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마라 마라 박아가지고 한 시접을 한1반 정도 줘서 쭉쭉 박아도 되고, 그럼 편하시게. 그럼 조금 작게 줘서 박으셔도 돼요. 여기는 한 1인치만 줘서 마라 마라 박으셔도 돼요. 자, 말로 하니까 굉장히 쉽죠. 아, 근데 쉬운 옷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로 하냐면 쉬운 옷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거고, 후드도 한번 달아보시고요. 뭐, 오늘 뭐, 포인트라고 하면은 단장 만드는 거 조금 어려워요라고 할거 같고, 그 다음에 주머니 만드는 거 조금 어려워요 할거 같은데, 요 정도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한현자님! 우리 따미 한현자님! 어때요? 이해 가시나요? 만들면서 궁금하거나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은 카카오톡 림빠로 문의해 주시면 저 림빠가 답장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한현자님처럼 나 이거 너무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카카오톡 플러스 림빠로 문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따미분들, 눈팅하신 분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